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늘 언박싱 할 거, 네, 그래픽 카드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GTX 1660 슈퍼예요. 1660 슈퍼. 한번 오늘 그래픽 카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방송 중에 굳이 언박싱을 하는 이유는요,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을 HDMI로 변환해서 송출하는 그 케이블 두 개를 제가 다른 곳에서 주문을 한 상태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지금 상당히 무거워요. 그 저는 그 가성비 모델인 벤투스 모델이 아니라 그 조금 그 MSI가 크게 벤투스하고 그 트윈 프루저, 트라이 프루저가 있거든요. 2070 슈퍼하고 2080 슈퍼, 2080 Ti에는 트라이 프루저가 있죠. 근데 트윈 프루저하고 트라이 프루저의 차이는 팬이 두 개냐 세 개냐의 차이예요. 2070 슈퍼에는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있어요. 자, 와, 아, 새 거 냄새. 여기 연결 상태는 되게 잘 돼 있고, 여기 8핀 커넥터 하나 뽑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PC 본체에 딱 꽂을 때는 뭐 그냥 기존에 썼던 파워 커넥터 것만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꽂을 때는 보통 이렇게 꽂아요. 보통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가 불이 반짝반짝 비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로 프로저에 대한 설명이 있어. 펜즈나 스피닝, don't worry 해가지고 그 이게 6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팬이 멈출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그러니까 벤투스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벤투스급에는 그 기능이 없고 이 트윈 프루저급에는 이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트윈 프루저를 고른 이유가 제로 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그 팬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조금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제로팬 기능이 있는 그래픽카드가 필수거든요. 그 방송할 때 그래픽카드로 인코딩 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3만원 정도 더 비싸요. 벤투스보다 3만원 정도 비싼데, 그 이 정도 기능이 있다면 저는 3만원 정도는 투자할 용의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일정 기간 동안 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그래픽 카드를 조금 투자를 할 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여기가 HDMI 포트가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포트가 세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모니터를 한 개 쓰면 그냥 HDMI 꽂아도 돼. 근데 내가 모니터를 두 개 쓰잖아요. 모니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케이블이 도착을 하면, 제가 케이블이 도착하면 그때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여기 그래픽 카드 여기 파워 연결했던 거를 이제 여기서 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연결할 파워는, 원래는 이게 그 6+2핀이에요. 6+2핀인데 앞으로 8핀을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다시 꽂아 넣고요. 그리고 자,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냥 누르고 살짝, 이게 백플레이트가 없으니까 약간 여기 납땜된 자국이 조금 그 신경 쓰이거든. 좀 살살 빼볼게요. 나사는 풀렸으니까 이거 안 뽑히게 조심해야죠. 됐어. 자, 이렇게 뽑았고요. 아, 모니터를 안 풀렸구나. 이게 제가 여태까지 꽂았었던 그 GTX 750Ti예요. 이건 기가바이트 제조사였고, 이거 중고로 쓰고 있었는데 뭐 잘 썼어요. 750Ti 치고 펜 두 개라서 꽤 좋은 편이었고요.
어쨌든 전 잘 썼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또 뭐냐 드라이버 그 설치하고 막 그럴 때 필요한 그래픽 카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먼지만 좀 털어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오늘 꽂을 MSI의 GTX 1660 슈퍼. 근데 사실 이거 그 트윈프로저 시리즈나 벤투스 시리즈나요, 그 그래픽카드 등급에 따라서 근데 디자인 똑같아요. 크기만 달라요. 자, 이거 이제 뽑아내고, 자,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대로 오케이, 장착 끝. 자, 저는 이제 DP 케이블을 처음 꽂아보는데, 이 DP 케이블은 그 HDMI 케이블하고 다른 점이 그 여기가 이제 그 버튼을 눌러서 뗄 때 이 버튼을 눌러서 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잠금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DP2 HDMI 케이블을 따로 샀는데 사실 이게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제가 따로 주문한 이유가 이 DP2 HDMI가 필요했던 이유가 제 쓰던 모니터들이 좀 연식이 좀 된 거여가지고 아직 DP 케이블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DP2 HDMI를 제가 그 구비해서 일단 쓰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아마 모니터를 바꾸겠죠? 그래서 꽂도록 하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 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 뭐냐 라이젠 2세대 CPU들은 그 RTX 그래픽 카드나 그 슈퍼 시리즈 그래픽 카드가 나오기 전에 나온 CPU들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요 좀 그 미리 받아서 설치를 하고 꽂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이걸 꽂고 여기 전원 들어오는데 모니터가 그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가지고 있던 GTX 750Ti 일단은 꽂아놓고 그 뭐냐 메인보드 업데이트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 접속해가지고 1660 슈퍼 찾아서 그 일단 드라이버를 설치는 해놓고 지금 다시 꽂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다시 시도하는 거라서 이번엔 됐으면 좋겠네요. 와, 불은 이뻐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선이 막 약간 너저분해져서 그냥 그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내가 쓸 거라서 선정리는 안 했어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문제 해결하고 와가지고 다시 조립을 했는데 문제없이 돌아가네요. 그래픽카드를 꽂을 때 그래서 이제 그래픽카드를 새롭게 바꿀 때 이제 여러분들 셀프를 하실 경우는요 예전에 갖고 그래서 그 예전에 갖고 있던 그래픽카드를 하나 정도는 그 버리지 않고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GTX 750Ti는 일단은 제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그래픽카드를 하나는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드라이버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써봤어요. 이제 9월 첫 주쯤에 장착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9월 추석 거의 직전이거든요. 한 달 정도 써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굳이 벤투스급을 고르지 않고 이 트윈프로저급을 3만원 더 주고 그 고른 이유 중 하나가 이 제로펜 기능 때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마이크를 써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적어야 이게 좋거든요. 지금 뭐 마이크에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지금 제가 선풍기 틀어놔서 그런 거고요. 그 선풍기 끄고 들어봤을 때
약간 그 본체 케이스에 있는 그 쿨러 소리나 뭐 CPU 쿨러 소리 애초에 제가 전부 다 조용하게 맞춰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 팬이 그 돌아가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있어요. 왜냐면 제가 게임 빈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게임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아마 영상 작업 렌더링 그것도 거의 대부분 CPU가 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픽 카드를 바꿨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 이 인코딩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대부분은 CPU하고 램이 리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방송할 때 이제 그래픽 카드로 인코딩을 돌리는 거 정도는 사실 그래픽 카드에 그렇게 크게 무리를 안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 인코딩은.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그냥 조용한 환경 쓰는데 굉장히 만족을 했고, 사실 이 1660 슈퍼는 지금 현 시점에서 판매되는 GTX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최상급이에요. GTX 1660Ti가 단종, 거의 단종이고, 단종이죠? Ti가 단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윗급으로 가면 RTX거든요. 이제 RTX는 별개로 봐야죠. 그래서 현존하는 GTX급 중에서는 네, 최상급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1660 슈퍼 성능이 이제 이전 세대 하면 GTX 1070 Ti 말고 노말 GTX 1070 정도의 성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1070이 옛날에 한 5-60만원대는 했는데 이걸 한 30만원대 초중반 네,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대가 바뀔수록 성능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제 뭐 GTX 뭐 몰라 1700 뭐 이렇게 나오려나 라인업이? 뭐 1760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GTX 1080?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RTX 2060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RTX가 지금 3070이 예전에 2080 슈퍼하고 거의 근접하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래픽 카드 지금 시점에서 현재 지금 이미 3080이 그 출시가 됐는데 이제 물량이 없죠. 물량은 없지만 출시는 됐고 곧 이제 3090이 나와요. 3090이 나오고 이제 3070도 아마 곧 나올 텐데 다음 달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사실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사실 가격이 좀 세죠. 가격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제가 그래픽 카드만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었으면 아예 좀 더 빡세게 모아가지고 그냥 이번에 3080 질렀겠죠. 근데 애초에 지금 제가 뭐 컴퓨터를 사용하는 용도가 게임이 그렇게 빈도가 많진 않아요. 제가 게임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게임 빈도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작업 돌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FHD 모니터에서 약간 뭐든 작업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그래픽 카드면 됐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은 QHD를 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책상에 놓을 공간도 없고, 책상에 큰 모니터 두 공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QHD 안 갈 건데, 그러면 FHD 144Hz 모니터까지는 쓸만은 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뭐 게임을 많이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144는 필요가 없긴 한데 하긴 하잖아요. 하기는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그 갬성이죠. 갬성. 어쨌든 이제 준비는 해놓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만약에 인텔 시스템에서 이 1660 슈퍼를 꽂는 거면 사실 i5 1400 정도 꽂아도 사실 충분은 해요. 1400, 1400에서 그 가격을 아낄 때 이제 1660 슈퍼를 꽂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i5 10세대에서 좀 더 이제 좀 게임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은 RTX를 꽂겠죠. 어쨌든 이제 꽂는데, 좀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방송용 CPU가 라이젠 2600이에요. 물론 저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어요.
좀 뭐 지금 다음 주인가 다음 다음 주쯤에 라이젠 4세대 이제 CPU 이제 젠3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CPU급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제가 결정을 할 건데, 아마 이제 8코어 16스레드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 2600으로 버텨야 돼요. 지금 제가 CPU 메인보드 바꿔야 되고 램도 지금 16GB에서 32GB로 증설을 해야 될 계획이 있는데 파워도 바꿔야 되고 글카는 바꿨죠. 글카가 제일 급했으니까 글카는 먼저 바꿨고, 그래서 사실 안 급한 건 없죠,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근데 이제 내일모레 신제품 공개된다는데 그거를 솔직히 뭐냐 지금 돈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3700X 샀다가 4세대 가격대가 또 비슷한 가격대에 더 좋은 성능이 나오면 어쩌겠어요. 아 물론 네 다음 세대 8코어 16세대가 너무 비싸다 싶으면 저는 그냥 3700X 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떠리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3900X를 가든가. 어쨌든 뭐 전 그렇게 쓸 건데, 뭐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라이젠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을 얘기하자면, 저희 AMD한테 좀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그 AMD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요 CPU보다 최신일 경우 꽂으면 모니터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그래픽카드에서 새로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미리 찾아서 수동으로 깔아놓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인텔 시스템에서 꽂으면 알아서 인식돼가지고 그 설치를 해주거든요, 파일을 찾아서. 근데 이제 라이젠 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찾아서 수동으로 설치 그 자동으로 설치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동을 하셔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불편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뭐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런 거 수동으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라이젠 시스템을 추천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엄마랑 아빠랑 그 엄마가 쓰는 그 안방용 컴퓨터도 언젠가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 계획은 제가 지금 쓰고 있었던 라이젠 2600을 엄마한테 좀 약간 오버스펙이긴 하지만 남는 CPU라서 원래 그 넘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드라이버를 막 수동으로 찾아서 깔고 해야 되는 거라면 좀 주저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아마 엄마랑 아빠의 그 효도컴에는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인텔 i3 10세대 그것도 좀 약간 그 과하긴 한데 i3 10세대를 아마 꽂아주지 않을까 싶대요. 아니면 그냥 서비스로 i5를 꽂아주던가, 뭐 좋은 게 더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저야 뭐 그렇게 수동으로 뭔가 찾아서 깔아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그 방송 송출컴에 있어서는 이제 라이젠 쓰고 있는데, 저도 아마 투컴 할 때는 아마 메인컴은 인텔 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투컴으로 갈 거지만. 네 그래서 좀 AMD 쪽에서 이건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드라이버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인식을 하면요, 꽂고 인식하면 좀 자동으로 설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거는 AMD 쪽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니면 내장 그래픽이라도 기본으로 그 장착을 해주든가. AMD한테 제가 좀 제발 좀 인텔하고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싶으면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GTX 1660 슈퍼를 한 달 동안 써본 후기였고요. 그러면 왜 게임 테스트 안 하냐? 네, 할 수가 없어요. 라이젠 2600 게임 도라는가요? 도라는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다가 프레임이 뚝뚝뚝뚝 끊기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라이젠 2600이에요.
2600하고 2700하고 별 차이 없고요. 그래서 게임 테스트는 안 했어요. 사실 해봤다가 그냥 게임 테스트 녹화했던 영상 폐기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임이 가장 고사양인 스타크래프트2거든요. 약간 거의 오버워치보다 좀 더 스펙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오버워치하고 비슷한 스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게임인데 네 그 일부러 제가 유닛이 많이 생성되는 임무를 해봤는데 프레임이 그냥 제대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GTX 1660 슈퍼를 꽂은 이 게임 성능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 CPU를 업그레이드한 이후에 제가 다시 그 CPU 리뷰에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